이 남자분이 약간 학력이 높아요? 남자분이요? 네. 학력이요? 네. 그런 건 없나? 공부를 잘하셨을 거고, 공부 쪽으로 했었어도 좋았을 거라고. 학력은 따로 안 나와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궁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1989년 5월 30일생이고요. 이 씨의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자분은요, 1992년 10월 27일 최 씨의 남성분이십니다. 선남선녀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결혼하신 거예요, 이두 분은? 아니요, 아직 예정이십니다. 예정이신 거예요? 네. 두분 합이 너무 좋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 생활도 무난하게 가실 것 같거든요. 여자분이 부족한 부분을 남자분이 채워주는 게 좋고, 기운적으로 많이 좀 처져 있는 부분을 남자분이 잘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시면 남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아, 내가 여자분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많이 뒷받침을 많이 하시는, 기운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기도 하고 좀 유순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운적으로 잘 서로 잘 채워 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혹시 배우세요? 여자분은 가수고요. 네. 남성분은 배우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 씨의 남성분은 뭔가를 할때 선봉에 서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대요. 물론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시대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밑에 두고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또 챙기는 걸 좋아한대요.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자기가 했을 때잘될수 있다는 걸좀 자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나가신 것 같고, 되게 재주도 많고요. 뭔가 품는 힘도 좋아요. 뭔가 사람을 품는 힘이 좋기 때문에 뭔가 자꾸 사업적으로 말씀을 주시네요. 사업적으로 뭔가 잘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실 걸로 보이거든요. 여자분은 굉장히 뭔가 사실 이제 가수분이긴 한데 배우적인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노래나 춤또 일종의 연기잖아요, 그렇죠? 레드 카펫 좀 뭔가 잘 어울리고, 자기가 그런 걸잘 알고,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노래나 춤 이런 쪽도 잘 어울리는데 배우 쪽으로도 잘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을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표현력이 네, 좋으신 거예요.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배우적인 기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최씨 남성분이 이분을 좀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요,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선남선녀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팬들도 봤을 때 거부감이 없다고 해요. 그런 뭔가 뭐 열애설이 나면 보통은 말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두 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팬분들도 좀 환영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남자분이 되게 성인군자 같은 면모도 있으시네요. 그렇다 보니까 연예계 생활하면서도 별로 구설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연예계에 계신 분 치고는 되게 영이 맑으신 것 같아요. 뭔가 연예계라고 하면은 온갖 구설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분은 그렇게 잘안 보여요. 있으면서 많이 때가 안 묻으신 느낌이 드네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아, 혹시 누군지 네. 아시나요? 에일리는 알고 있어요. 최시훈 씨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에일리 씨와 최시훈 씨였습니다. 두분 너무 잘 사실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팬들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네. 내년 25년에 지금 결혼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자녀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두 분의 자녀요? 네. 일단은 아들 둘 말씀하시네요. 혹시 네네. 그러면은 시기는 네. 시기는 좀 빨리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속도위반 느낌도 나네요. 속도위반 느낌도 나서 25년, 26년 이때 첫 아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